글쎄요. 마치 아버지로 말하면 자식 같은 존재. 그 뜻에는 기대도 하고 그다음에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랑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밉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또 보러 오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 우리가 더 잘 만들어야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이니까 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는 또 애가 타기도 하고 그렇죠.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인간형 로봇입니다. 그래서 인간형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꼭 로봇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왜 그럼 로봇이 인간형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로봇이 인간 생활 환경 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많아요. 층계도 있고 좁은 길, 그다음에 의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모두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처럼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어떤 당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로봇이 인간형일 필요는 전혀 없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바퀴로 가도 되고 팔이 하나만 있어도 되고 손가락도 필요하면 두 개만 있어도 되지요. 그래서 인간형 로봇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로봇 중에 한 가지의 형태고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로봇의 형태일 뿐이지 꼭 로봇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로봇하고 AI는 실제로는 관계가 전혀 없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면 스마트폰을 산다는 것과 거기에 깔리는 앱을 산다는 것은 완전히 구입한다는 건 독립적인 얘기고 앱을 만드는 분이 스마트폰을 만들 이유는 없지요. 마치 로봇과 AI는 마치 그런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잘 만들어서 어떤 AI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명령이 들어오면 그걸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물리적인 행위, 이동을 하거나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변 환경과 물리적인 행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 하나의 어떤 이것을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AI라는 것은 그것을 더 편리하게 하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모든 일에 호기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봤던 것이 사실은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백과사전을 갖고 서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걸 찾아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다른 용어를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백과사전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어려워서 또 찾아도 모르겠는 부분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다음 해 똑같이 또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점점 이해가 넓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백과사전을 읽기 시작했었고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그러다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지요. 먼저 로봇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많은 걸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면 로봇은 그것을 다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가? 그러면 로봇이 잘하는 것과 로봇이 참 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미래에 로봇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런 로봇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개발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